안녕하세요. 이포커스 미디어 손은설입니다. 오늘은 젠지의 기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2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 가져왔는데요.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확실히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, 이제 그 전에 좀 경기를 지고 와서 좀 걱정도 있었는데,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광동 프릭스도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게임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셨을까요? 광동 경기를 그 전에 챙겨보긴 했는데, 아무래도 패치 버전이 바뀌었다 보니까 거의 새로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일단 경기에서 최대한 상대 플레이 맞게 좀 준비 이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상대 두두 선수가 2연속 레넥톤을 선택했는데 아마 기인 선수가 크산테 같은 챔피언을 할걸 예상하고 이런 픽을 한것 같은데요. 오늘 갱플랭크 제이스를 선택해서 오히려 레넥톤을 두판 연속 킵을 못 쓰게 했습니다. 오늘 탑 밴픽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. 아무래도 좀 상대가 레넥톤을 계속 빨리 가져가서 이제 그에 맞는 좀 카운터 픽을 좀 선택하던가 아니면 좀 버티는 식으로 하던가 약간 좀 선택이었는데, 그동안 밴픽 할때좀 단단한 챔프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딜러 챔프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또 사실 상대 정글이 언제쯤 탑에 올지 동선을 예측하고 또 타이밍 맞춰서 라인을 밀고 당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기인 선수 같은 플레이를 하고 싶은 탑 유저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전수해 주신다면요? 사실 이거는 뭐 팀원의 약간 플레이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라인전 주도권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서, 딱히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뭐 와드라도 많이 사면은 그래도 상대 정글 보이기라도 하면은 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와드라도. 2세트에서는 또 제이스로 정말 대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. 2세트에서 POG를 기인 선수가 받기도 했고요. 1세트에서는 이제 캐니언 선수가 받았는데 오늘 경기를 총 통틀어서 POG를 선택한다면 어떤 선수 드리고 싶나요? 아무래도 탑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좀 캐니언 선수 건보 줄것 같아요. 이번 기인 선수 하면 라이즈, 갱필, 크산테도 오늘 보여주신 제이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챔피언들이 떠오르는데요. 요즘 이 챔피언들 중에 가장 마음이 드는 좀 애착이 가는 챔피언이 있다면요? 요새는 그래도 갱플랭크가 좀 재밌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갱플랭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이 재밌으신가요? 그냥 화약통 한번 터트릴 때마다 상대가 피가 나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통쾌하신가요? 네. 네. 아까 2세트 젠지 팀보이스에서 초비 선수가 이즈노플은 기인이 형인가?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엔지 선수가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.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. 그 전에 아마 전령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아이번 이제 노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상대가 풀이 있었는데, 이제 두 번째 이즈 풀 때도 풀 없다고 했다가 풀이 있어가지고 그것 네. 때문에 이제 뭐라 한것 같아요. 네. 또 기인 선수가 꼭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리엔지 선수와 유독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. 또 팬들도 이 둘의 케미를 좋아하곤 하는데 실제로 둘이 가장 친한가요? 팀에서? 뭐 사실 그냥 두루두루 다 친한 편이긴 한데, 방송만 켜지면 이제 리엔지 선수가 좀 성격이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젠지가 토요일에는 이제 디플러스 기아와 맞붙게 됩니다. 상대 팀도 2위라서 요즘 폼이 굉장히 매서운데요.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인가요? 경기를 보다 보니까 디플러스 기아가 이제 잘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좀 밴픽이라던가 플레이도 잘 준비해야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도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.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이제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남은 정규 시즌, 정규 리그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젠제 기인 선수 만나봤습니다.